안녕하세요. 소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김선미입니다.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?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답답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함께 희망을 그려봅시다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의미를 알고 사람을 존중하고 또 공감하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저도 또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사로 남고 싶습니다.